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지난번에 여기 볼피리 언덕 동굴에서 우리 지금 러버스트를 얻었을 텐데 지금 맵 보니까 마요미는 안 잡았네요. 아무튼 지금 저기 붉은 달 뜨고 있으니까 사당으로 잠깐 회피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. 붉은 달 이벤트는 사당 들어갔다 나가면서 회피 되겠죠? 이동 시간이란 게 있을 테니까. 근데 22시라고 찍혔었기 때문에 회피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직 뜨고 있는 중이네요. 이런. 25. 다시 한번 들어와. 저 멀리 보이던 사당이라도 들어갈 걸 하고 후회하고 있어요. 50분이고요. 목소리가 왜 잠겼지? 자, 55분이니까 이렇게 오프하면은 될것 같아요. 1도 안 지났으면은 뭐 어쩔 수 없고요. 3번 하고 오프까지 했는데. 전에 붉은단을 봤나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일단 스킵했습니다. 이럴 거면은 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는 건지 너무 슬프네요. 친구 어디 있는데? 저쪽에도 사당 있네요. 여긴가? 템포로 바꿔주고, 여기는 코르브로 박아주고, 이동할게요. 괜히 한 5분 정도 버렸네. 제 말도 했는데 말을 잘 못할까나. 스태미나 좀 모으고. 헐. 왜안 태워주지? 지금 뭐 스태미나 많아서 바로 잡혔죠? 두 칸짜리밖에 안 되네.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버린 5분을 말로 좀 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여기 빡신데. 말도 안 듣고. 자, 일단 와서 여기는 못 올라가겠고, 대충 이쯤인데. 지나가고 있습니다. 하이랄 평원 조망대였고요.
글쎄 킵하고 어차피 안 들어오니까. 맵직으로 올라갈게요. 그냥 이걸 하고 하늘에서 붉은 데 뜨는 건 볼 거 같아. 자, 이쪽도 하늘에 좀 뭔가 많아요. 좀 얇게 빛나는 거네. 자,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야? 뭐 대충 이쯤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, 스탬프 삭제하고요. 자, 다음 위치 지금 어디 갈지 고민 중이거든요. 아무래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노선으로 가는 게 좀 편해 보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일단 이쪽 방향에 조망대, 아, 여기 있다. 어, 너 아니네. 너 아니고. 조망대가 안 보여요. 일단 내려서. 거기 더 보죠. 이거 하늘로 가는 거 보니까 아니고. 여기는 더더욱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이거는 더더욱 아니고 여긴가? 에이씨 똑같은데 또 찍었네요. 헷갈리게 있어. 어디지? 불빛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서 모래 먼지 가려서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네요. 이건 확실히 아니고 요거는 요 안쪽에 좀 숨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로 가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요렇게 가는 방향도 고려해 볼 만한 것 같고 게드 쪽은 추위랑 더위를 다 대비해야 돼서 여기는 간대구나. 어? 왕관고 왕관고구나. 일단 절로 가보도록 할게요. 지켜있니? 이런 조그만한 섬들 나쁘지 않네요. 자, 이 상태로면 여기가 더 가깝긴 하겠네. 그래도 뭐 못 날라갈 테니까. 어, 여기.
여기 지금 번개 치고 있죠. 일단은 아래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네, 이번에는 맵이 3등분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게 돼 있어서 발자국 모드가 있어도 보기 힘들어요. 사탕이 있네요. 사탕은 들어가 주죠. 돌이야? 나뭇가지. 카미즈나의 사탕에 도착했습니다. 나쁘지 않아요. 나중에 깊은 굴만 찾아서 다닐 건데. 아이고, 망했네. 다행히도 그나마 초급이네요. 초급은 뭐 그래도 비벼볼만 하니까. 가서가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짧다. 이쯤이면은 맞으려나? 일단 좀 다른 것도 좀 훑어보고. 아예 내려왔거든요. 가까이 왔으니까 이 정도면 맞겠죠. 오겠다. 한 마리 꽂아서 안쪽으로 좀 몰고 오고 있고요.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두 마리가 오네. 장봉 얻었으니 장봉으로 때려주고, 요 놈도 화살로 한 대 때려주고, 화살 한 번 더. 화살이 없네요. 구렬매, 아싸. 타이밍 갔다가 던져줄 계획이 있거든요. 안돼. 자, 나무공. 이번에 제일 불편한 거는 무기를 합치는데 바닥에 내려놔야 돼서 그게 제일 불편합니다. 그럼 불이었나? 이게 제일 안 좋아요. 아이템이 다 없어지는. 스크랩이드 할 때 아이템들이
바닥에 있어야 합칠 수가 있어서 이게 좀 많이 귀찮죠. 그 다음에 어차피 보상인 보상자 안에 있으니까 스프링 방패 조나오족 방패 하는데 4짜리 버리고 한번 먹어보죠. 일반 방패에다가 스프링을 달아놨을 것 같은데 조나니움 방패에다가 스프링이죠. 역시나 뭐야. 자, 여인자의 방패 앨범을 찍었고요. 무기가 한층 무서워졌습니다. 철퇴라니. 자, 사당 벌써 17개째. 그러면 21개째인가? 21개밖에 안 깼네요. 그래도 이 정도면은 발자국 모드 아마 켜질 것 같아요. 저기 제대로만 여기 스탬프 찍은 거 일단 지웠고요. 이 아래쪽인데 자 요런데도 우물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쓱 쳐다보고 있거든요. 우물 마니아 미니캐스트가 있어서 미니캐가 맞나? 미니 챌린지 일단 무기를 좀 바꿀게요. 녹슨창이랑 방패는 나무 방패. 아이템이 별로 없네. 자 딱 봐도 근데 주머니를 늘릴 생각을 하면 그냥 갈 수 없네요. 배낭 메고 있는 애들이 두 개씩 주는데 네 배로 귀찮기 때문에 바람을 불었으면 다시 소환해제. 쟤는 뒤에서 화살만 쏘니까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 뭐야 이거 이거 아니지. 나중에 골렘이랑 나오면은 아 미칩니다. 시야를 가리고 입력키가 똑같이 A라서 아이씨 비가 오네. 좀 이게 뭐지. 아 민들레구나.
일단은 체크만 하고 갈게요. 민들레는 바람에 후 불어주다가 재심인데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이제 여기 가면 한 3개였나 4개인가 남으니까 전기 열매 먹었고요. 불안하게 왜 떨어져 있는 것 같지? 샷으로 아이템을 좀 떨구면 그거 먹고 튀려고 했는데 어떻게 야숨보다 핸드샷 비율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. 저기가 머리가 아닌가. 뭐 어쩔 수 없죠. 못 맞췄으니 화살은 맞췄지만 급수에 못 맞췄으니 용이다. 필로 드래곤이네요. 지금 요 앞에 깊은 골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화살로 쏴도 못 맞힐 거리. 여기 앞에 우물이 있는 걸로 봐서는 우물로 들어가서 뭔가 해야 되는 귀찮은 조망된 것 같아요. 전원이 뭐 왔다 갔다 하죠. 사람 없나? 여기 있네. 네, 깨지는 바위가 있는 거 보면 100%네요. 여기는 우물이고 저쪽에 동굴 입구가 있다고 하니까 일로 가야죠 뭐. 키스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. 자, 이번 동물은 여기가 어딨지? 지금 보면 위쪽에 뚫린 것 같아요. 아닌가? 착각이었다고 봅니다.
갔습니다. 아이고 잡혔네. 보물 상자에 든 게 없네요. 아까 그게 50루피인가? 마요인 또 안 됐네. 자, 아무튼 맵 찍고 종료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일단 이쪽은 아직 조망대 못 찾았으니까 찾아야 되고, 여기 두 개랑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, 아 여기도 있겠네요. 여기 여섯 개 이렇게 찾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하늘에서 보이면 나올 것 같긴 한데. 일단 찍고 바꿨고요. 그러고 보니까 이거 뭐였지? 조망대는 아닐 텐데 기억이 안 나네요. 뭔가 몬스터 같은 걸 요걸로 찍었던 것 같은데. 아무튼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오는 루트로 가면 될 것 같긴 해요. 일단 여기 이거 지우고 얘로 바꿔주고 조망대 안으로 떨어질게요. 자,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